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은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처음 이제 고향인데 출가를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가 출가를 했는데 이제 해인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서울 동대 이제 공부를 또좀더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파주에 용암사라고 우리 쌍미륵불 보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쌍미륵 부처님이 계신데 이제 그 사찰에 제가 지금 주지로 있는데 처음에 출가했을 때 서울 시골에서 부산에서 부산 지방에서 이제 출가해서 경기도민이 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왠지 출세한 것 같고 서울 경기도민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계사에서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할 거라고는 단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제 인생에서 영광이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서울 길상사에서 제가 법문을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서 온다는 것은 제가 문화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문화부장도 제 연배에는 맞지 않는데 제가 또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종단에 또 문화부장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두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쥐 가족들이 어느 시골 움막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골 움막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는 이제 그 부부는 이제 닭도 키우고 그리고 또 돼지도 키우고 그리고 소도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두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게 가축을 기르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더부살이로 또쥐 가족들이 또 같이 또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쥐들이 또그 같은 가축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도 자주 하고 친분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쥐들이 이제 주인들이 뭐 하나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닭고기 수프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쥐가 그 말을 듣고 닭에게 달려갑니다. 야, 오늘 저녁에 닭고기 수프를 먹을 것 같아. 너 도망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닭은 그말 듣고 하루 종일 안 보여. 그럼 닭고기 수프를 먹으려 하는데 닭이 안 보이니까는 그냥 아유, 대충 다른 음식으로 그냥 때우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뭐 있으면은 또 정보를 알려주면은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또 긴장을 하거나 조심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생쥐 가족 중에서 막둥이가 밤에 오줌 누러 나오다가 거실에서 그 농부의 아내와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막둥이 생쥐를 보는 순간 너무나 놀래가지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쥐를 잡아야 되겠다. 쥐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쥐 소탕 작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쥐덫을 놓고 뭐 이런 부부 간의 이야기가 오갔는데 쥐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친분을 많이 쌓아뒀던 가족들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너네들 많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네들도 이 덫을 놓고 나를 잡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너네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닭이고 소고 돼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뭐 쥐도 밟을 일이 뭐 있냐? 그리고 우리가 뭐 죽을 일이 또뭐 있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너네들 문제지. 우리가 도와줄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 가족들이 그동안에 친분 있고 친하게 지내고 도와줬건만 그렇게 야박하게 자기 일 아니라고 등을 돌리는 순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나름대로 쥐 가족들도 막 도망 다니고 피해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 또 막둥이 생쥐가 또 오줌누러 나오다가 쥐덫에 밟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쥐 가족들이 막둥이가 걸려 죽은 그 쥐덫에 둥글게 원을 만들고 서로 앉아서 손을 잡고 좋은 데 가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그 농부의 아내가 물 마시러 나오다가 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농부의 아내는 시름시름 앓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속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는 남편이 계속 걱정이 되고 아내를 간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 아내가 입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닭고기 수프라도 좀 먹여가지고 힘을 밥맛을 좀 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닭을 잡은 거야. 닭을 잡아가지고 또 아내에게 닭고기 수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내가 기력을 못하고 더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내를 또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 카레를 만들어가지고 또 막 극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쥐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던 닭이 죽고 돼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소 한 마리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내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오니까 손님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국밥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 결국은 소도 죽었어요. 쥐덫 한 마리 하나로 닭이 죽고 돼지가 죽고 소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나는 상관없어. 나만 안 건들면 돼. 그리고 우리는 남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내 혼자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나 아니면 옛날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계는 하나의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게 다 연기로 다 이루어져 있고 연기는 뭡니까?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이 다 만나야만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픔이 결국은 나에게도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장 이야기로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시끄럽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고통스러워해도 당장 나한테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맞죠? 사차 그 경제가 또 나라가 무역을 못하니까는 직장도 잘릴 판이야. 이 인생, 이 세계는 또는 이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물망처럼 하나하나 다 서로 엮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 남 일이라고 생각할 거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을 나의 일이냐, 슬퍼하고 아파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법요식 때 그 사람들 위한 축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크나큰 공덕이 되고 또 불자로서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큰 수행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재밌죠?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숲속에 사자 왕이 있었어요. 숲속의 왕은 사자라 그러잖아요. 호랑이라고도 하기도 한데 이 숲속의 왕 사자가 저 멀리 다른 숲에 있는 짐승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군대를 소집을 했어요. 야, 우리 숲에 있는 모든 어? 짐승들은 다 나와서 나와 함께 저 이웃에 있는 숲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러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짐승들이 당장 달려들 것 같았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되면 나도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뒤에서 한 발 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맹한 개미가 저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토끼가 저도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는 당나귀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하냐면 코끼리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네 부류의 짐승들이 또는 개미까지 포함하면 생명들이죠. 이 네 부류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전쟁 자기네들은 전쟁해서 결과만 얻고 싶지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참여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개미는 무슨 힘이 있다고 전쟁을 해? 어? 너는 힘이 없잖아. 너는 전쟁을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토끼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겁쟁이잖아. 응? 너같이 겁 많은 애가 어떻게 전쟁을 해? 넌 전쟁할 수가 없어. 남들 또 비아냥거려요. 놀려요. 그러니까 또 토끼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나귀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멍청하잖아. 어? 너는 멍청한데 무슨 전쟁을 해? 너는 머리 나쁜데. 너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또 상처받았습니다. 그냥 코끼리한테는, 야, 너같이 등치 큰 놈은 전쟁 나가면 멀리서도 네가 오는 걸 다 알아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안 돼. 남들은 계속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그 용맹한 마음을 오히려 험담을 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자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야, 너네들은 왜 남의 단점만 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궁무진한데 장점을 보고 전쟁을 해야지 왜 너네들은 지금 단점만, 남의 단점을 자꾸 나쁘게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자왕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야, 개미, 그래, 힘이 없어. 대신에 개미는 작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아. 그래서 개미는 정찰병으로 쓸 거야. 먼저 가서 적진에 가서 적이 몇 명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미는 그런 장점은 있잖아요. 힘은 없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개미는 정찰병으로 쓸 거야.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맞거든. 그리고 토끼, 그래, 겁은 많아.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걔는 선두에 서서 아마 싸우지 못할 거야. 다만, 토끼는 숲속에서는 아주 재빨라. 어? 재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령으로 쓸 거야. 전령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아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가을에 전령사가 뭐 저거 하는 게 전령은 뭐냐? 전하는 거.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토끼는 겁은 많지만 숲속에서는 제일 빠르기 때문에 소식을 주고받는 전령으로 쓰기에는 딱이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뭡니까? 당나귀. 당나귀는 멍청해. 그래, 맞아. 다만 당나귀는 입이 튀어나가지고 나팔을 불기에는 딱이야. 응? 전쟁을 하려면은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전진을 할 거 아닙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수로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코끼리. 그래, 코끼리를 앞세우면은 저기 우리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니까 도움은 안 돼. 대신에 코끼리는 힘이 있고 덩치가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에는 코끼리가 딱이야. 그래서 코끼리는 수송병으로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다른 그 숲속의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사장이 얘기를 하죠. 왜 너희들은 시작도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왜 남의 장점을 보지 않고 왜 남의 단점만 쳐다보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는 법의 친구를 법우라고 그러죠. 그 법우로서 이렇게 만나고 또 친구도 또 속과에서도 친구들이 있지만은 친구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친구도 내가 뭡니까? 인연을 끊을 만한 친구는 없어요. 다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장점이 있고 저 친구는 저 친구의 장점이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의 장점을 다 보면서 그들과 아울러서 앞서 말했다시피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상생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 하나하나를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의 좋은 점만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네. 또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너무 짧으니까는, 근데 너무 길게 하니까는 막 지루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면은 또 여러분들도 그거 듣고 주변 친구들한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영국에 귀족 소년이 있었어요. 이 귀족 소년은 이제 방학만 되면은 시골에 놀러 갔어요. 근데 어느 한 번은 이제 시골에 놀러를 갔는데 그 시골에서 이제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저수지 옆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귀족 손님이 빠져 죽게 되면서 비명을 지르니 그 농사 짓던 농부의 아들이 물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귀족 선원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들은 그날 이후부터 서로 친구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 선원은 방학 때만 되면은 그 시골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시골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이 귀족 소년은 시골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다음은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 이 시골 소년 하는 말이 우리는 가족이 많아서 나는 학교, 중학교를 못 가고 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족 소년은 이 시골 소년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 꿈은 뭐야? 그랬더니 이 시골 소년은 내 꿈은 영국 런던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 소년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 시골 소년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부모님을 쫄랐어요. 얘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저를 살려준 은인이니 얘랑 같이 살면서 얘를 공부를 좀 시켜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부모님을 쫄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살려줬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머슴 있잖아요. 더부살이 하면서 집에 심부름도 하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시절에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골 소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영국의 런던의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훌륭한 의사가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포도당 구균을 배양해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여러분들 페니실린 알죠? 페니실린이 없었다면은 우리 인류의 3분의 1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페니실린을 만든 알렉산더 플레밍이고 그러면은 그가 살려줬던 귀족 소년 있죠. 이 소년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렇죠. 이 귀족 소년은 영국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었고 영국의 민주화를 이끈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과 플레밍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칠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발표하고 나서 이제 폐렴에 걸린 거예요, 또. 그때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 때문에 또 한 번 더 목숨을 또 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피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가피가 많지만 그중에서 현전 가피라 해서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부처님이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부처님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위급하고 위기에 병실에 힘들 때 그 간호사가 나를 간호를 지극정성을 해준다면 그 간호사는 내 눈앞에 어떻게 보입니까? 순간 나는 관시연보살같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부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압니까?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부처님 이름으로 또 부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관시연보살처럼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들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자로서 그래도 조계사 신도면은 다른 데 가서는 좀 모범이 되고 열심히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포교고 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와 전법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원 플러스 원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화엄경 입법 개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제동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53선지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선지식 가운데에 바수밀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바수밀다라는 여인은 쉽게 얘기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맞죠?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는 몸을 파는 여인은 거의 사탄에 비교될 정도로 아주 천대하고 아주 이제 터부시하죠.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조차도 하나의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여기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수많은 남자들이 바수밀다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날 그 방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남자들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부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 바수밀다는 어떤 남자가 와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그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자유자재하게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그들을 마음을 써주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의 그런 욕망을 버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그에게 털어놓으면서 그와 그에게 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날 부처님한테 달려가는데 어느 한 남자가 또 왔어요. 그런데 바수밀다에게 이제 얘기를 바수밀다에게 이제 다가가니 바수밀다는 해가 뜰라니 아직 시간이 많으니 우리 잠깐 얘기도 좀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니 이제 그 남자는 자기 속내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가 필요한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는 이 남자가 물어봐요. 당신은 몸 파는 여잔데 어떻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내가 그 치유를 받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내가 당신의 이 말에 내가 교화가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창녀인 당신한테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바수밀다 하는 말에 사실은 저 이웃 마을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제가 낮에는 몸 파는 여자가 밤에 팔지 낮에는 안 팔잖아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 밤에 내 방을 문 두드리는 남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이 여자조차도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으면은 이렇게 훌륭해지는데 내가 직접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면은 나는 엄청나게 훌륭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해만 뜨면 남자들이 쏜살같이 부처님한테 달려갔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포교는 여러분들이 교회인처럼 문 두드리면서 하느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어느 사찰에 가도 사찰 예절을 지키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처님 법에 대해서 진중하게 얘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보살 어느 절에 다녀? 아 조계사 다녀. 아 역시 조계사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또 불자들 안에서는 그럴 것이고 또 다른 그러면 조계사에 나도 그럼 조계사 가면은 저 신도만큼 되겠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가족 폭행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남편 자식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때로는. 그런데도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칭찬해 주고 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는 절에 가니까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들도 있잖아요 절에 가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절에 가요. 왜? 아니 우리 아내가 이 정도로 부처님 마음같이 훌륭해지면은 나도 가면은 절에 가서 스님 법문 듣고 기도하면 나는 저것보다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와서 절에 오면요 분명히 그들은 더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정말 진정한 불자로서 열심히 행동하고 그 모습을 남에게 보인다면은 이것만큼 불교에 좋은 포교가 없어요. 인사동 가서 봉다리 들고 쓰레기 주워 보세요. 남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조계사 신도인데 항상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은 아 역시 불교는 다르네. 불자는 다르네. 그러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아 불교를 믿고 싶었죠.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앞장서라. 몸으로 실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법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